정보사회 에디드 테마 2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메타데이터가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사용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는 기관, 단체에서 생산하고 관리되는 기록 정보를 분류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로 메타데이터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 ISO 15489에서는 이 메타데이터를 기록의 맥락과 내용, 구조와 기록관리 전 과정을 기술한 데이터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ISO 15489의 메타데이터의 정의에 기록의 맥락과 내용, 구조와 기록관리 전 과정을 기술한 데이터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기록에 대하여 맥락, 내용, 구조, 관리 내용. 다시 그 기록과 관련해서 그 맥락, 내용, 구조, 관리 내용 이 네 가지 영역을 기술하는 데이터라고 메타데이터를 정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맥락, 컨텍스트란 기록은 반드시 그것이 생성되고 사용된 환경에 관한 정보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라는 의미가 바로 맥락이다. 기록이란 것은 그것이 생성되고 사용된 환경에 관한 정보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한다. 이게 맥락 컨텍스트인데 기록을 생성하는 활동과 그 활동의 부분을 생평성하는 것 보다 그 넓은 기능, 다시 기록을 생성하는 활동과 그 활동의 부분을 형성하는 보다 넓은 기능, 그리고 그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체와 역할을 포함하는 행정적인 맥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는 그 기록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맥락은 기록 자체에서 혹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 내에서 획득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다. 내용, 컨텐트. 컨텐트란 내용이란 기록은 그 활동에 관한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 라는 것이다. 신뢰할 만한 기록이 되기 위해서 내용은 정확해야 하고 완벽해야 한다. 즉, 중요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이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구조, structure. 이것은 기록의 물리적 특성, 혹은 그 내용의 내적 체계를 의미한다. 자, 구조라는 것은 기록의 물리적 특성, 그 내용의 내적 체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기록물의 구조는 기록된 내용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한문, 그러니까 시행문 이런 것과 같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의 경우 그 머리글, 그 머리글에 보면 이제 행정기관명이나 그 수신자, 경유 이런 게 들어있고 그 다음 본문, 제목과 내용, 붙임 이런 게 본문에 들어있고 그 다음 맨냉별, 발신령이라든가 결제 경로, 생산 등록번호와 그 시행일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맨냉글에 있는데 이 머리글, 본문, 맨냉글이라는 형식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된다. 또한 하나의 파일이나 폴더에 있는 문서들 사이에 그리고 시리즈 내 기록간에도 구조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자, 구조, 기록의 물리적 특성, 내용의 내적 체계, 그 다음에 관리 내역, 히스토리, 기록의 생산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전체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의미다. 생산부터 최종 처리까지. 즉 기록이 생산된 때로부터 관리 과정 중 또는 모든 과정을 마치고 최종적인 처리에 이르기까지 그 기록의 내용과 관리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력 관리를 함으로써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방지할 수 있고 기록물의 내용에 대한 변화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자, 메타 데이터, 네 가지 영역, 맥락 컨텐츠, 컨텍스트, 그 다음 내용 컨텐츠, 구조, 스트럭처, 관리 내역, 히스토리. 다음, 더블링 코어. 이 메타 데이터, 그러니까 더블링 코어 메타 데이터는 1995년 3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개최된 워크숍을 계기로 탄생했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뜻하는 메타데이터라는 용어가 전 학문 분야에서 이제 사용되었다. 이 워크숍은 OCLC, 그러니까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하고 NCSA, National Center for Supercomputing Applications, OCLC, NCSA가 후원했고, 52명의 사서를 비롯하여 기록 관리자, 인문학자, 웹 전문가들이 모여 범 주제적인 전자 정보에 적용 가능하면서 간단한 요소가 필요하다는 그 합의가 이루어졌었다. 그 당시 전자 정보에 적용 가능한 기술 방식에는 검색 엔진을 위한 색인 구축 방식이나 마크 MARC와 같은 전문화된 목록 레코드 기술 방식만 이렇게 있었는데, 이 색인 구축 방식, 그러니까 검색 엔진을 위한 색인 구축 방식이나 마크와 같은 이 전문화된 목록 레코드 기술 방식, 이 둘 다 그 구현 용이성이나 비용을 고려했을 때 방대한 양의 웹장을 기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블링 코어는 웹 자원의 발견, 네, 필수적이면서도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요소를 단순화시키는 데 주력을 했었다. 그래서 설계 원칙은 간결성, 호환성, 확장성. 다시, 설계 원칙이 간결성, 호환성, 확장성으로 모든 영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자원에도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 시스템과 관계없이 확장이 가능한 것, 이런 것이 이제 강점이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더블링 코어 메타데이터 요소 세트, DCMS, DCMES, 더블링 코어 메타데이터 요소 세트, DCMES로 15개 요소가 이렇게 정의되어서 미국 ANSI 혹은 NIST 스탠다드 및 국제표준 ISO 15836이 되었다. 미국 ANSI NIST 스탠다드 Z39.85-2007 그 다음 국제표준 ISO 15836. 2000년부터 요소의 의미적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한정어 Qualifier라는 것을 도입했다. 이후에 한정어 qualifier 대신에 상세 구분 refinement란 용어를 사용했고, 2003년 이후 상세 구분 요소들 DCMI metadata terms의 속성 properties로 정의되었다. 2017년에는 국제 ISO 표준 규격을 핵심 요소와 속성인 두 부분으로 분리시켰다. 핵심 요소하고 속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다. 더블링 코어 메타데이터는 더블링 코어 이니셔티브, DCMI에서 관리한다. 이 DCMI, 더블링 코어 이니셔티브는 DCMES, 더블링 코어 메타데이터 요소 세트를 국제 표준으로 제정을 하고 다른 메타데이터와의 상호 운용성과 확장성, 을 연구하는 국제 메타데이터 전문가 단체에 해당한다. 핀란드,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한국, 말레이시아, 미국, 일본 등의 국가 도서관과 대학 및 연구 도서관, 메타데이터 관련 기관들이 가입했고,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 대표로 2006년 4월 가입하게 됐다. DCMES, 더블링 코어 메타데이터 요소 집합.
초기에 DCMS는 자원의 발견을 위한 기본 요소 15개로 구성되었다. 이 15개 요소들은 평면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계층성이 없고 재량적, optional 하고 그리고 반복 가능하고 어떤 순서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초기에 15개 요소들은 평면적인 구조로 설계되어서 계층성이 없고 재량적이며 반복 가능하고 어떤 순서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자원의 내용에 관한 범주. 둘째, 자원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범주. 그다음 셋째, 자원의 구현형, manifestation, 속성, 자원의 구현형 속성을 기술하는 instance와 범주. 이렇게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자원의 내용에 관한 범주로 표제, title, 주제, subject, 유형, type, 설명, description, 그리고 출처, source 요소가 이 자원의 내용에 관한 범주에 해당합니다. 표제, 주제, 유형, 설명, 출처, 자원 내용. 그럼 자원의 둘째, 자원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범주로 창작자, creator, 기여자, contributor, 그 다음 발행자, publisher 등의 요소가 있다. 창작자, 기여자, 발행자, 이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범주. 그 다음에 셋째, 자원의 구현형, manifestation, 자원의 구현형 속성을 기술한 instance와 범주로 날짜, date, 형식, format, 언어, language, 그리고 식별자, identifier 요소가 이게 자원의 구현형 속성을 기술하는 인스턴스와 범주에 해당한다. 날짜, 형식, 언어, 식별자. 이 자원의 내용에 관한 범주에 해당하는 것과 자원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범주 그리고 자원의 구현형 속성을 기술하는 인스턴스와 범주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그 내용은 동일하지만 물리적, 언어적 특성이 다양한 전자 자원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내용이 동일한 보고서라도 HTML, PDF, Word 파일과 같이 다양한 형식으로 생성될 수 있고 각기 다른 날짜에 다른 URI를 가지게 된다. 또한 국제기관의 웹사이트는 여러 언어로 구축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용이 동일하지만 언어별로 다른 인스턴스, 즉 자원이 되게 되는 것이다. 자, 더블링 코어, 컨텐츠, 내용,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intellectual property, 그 다음에 인스턴스와 instantiation 이렇게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보면 컨텐츠 내용에는 타이틀, 표제, description, 설명, type, 유형, subject, 주제, source, 출처, relation, 즉 관련 자원, coverage, 수록 범위, 이런 게 해당하고, 그 다음에 지적 재산권과 관련해서 그 범주의 내용의 요소에 creator, 창작자, publisher, 발행자, rights, 저작권, contributor, 기여자가 있겠다. 그 다음에 instantiation, instance와의 date, 날짜, format, 형식, identifier, 식별자, language, 언어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다. 언어, instance와 요소에 대한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title, 표제는 자원에 부여된 제목이 되었고 그 다음에 creator, 창작자는 자원의 내용에 주된 책임을 가진 개체 되겠고, 그 다음에 subject 주제는 자원의 내용적 주제 topic이 되겠고, 그 다음에 description 설명은 자원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publisher 발행자는 자원을 현재의 형태로 이용 가능하게 만든 실체가 publisher가 되겠고, 그 다음에 contributor 기여자는 제작자 요소에 명시된 개체 이외에 자원의 내용에 기여한 책임이 있는 기타 개체가
기여자, contributor가 되겠고. 그리고 date, 날짜는 자원의 존재 기간 동안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날짜, 그 자원의 제작일, 또는 자원이 현재의 형태로 이용 가능하게 된 시점과 관련된 것이 이제 날짜, date가 되겠고. type은 유형인데, 자원의 내용이 가지는 성격 또는 장르로서 내용의 일반적인 범주, 기능, 장르 등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타입이 되겠고. format 형식은 자원의 물리적 표현 형식, 디지털 표현 형식. 다시 format이라는 것은 형식인데 자원의 물리적 표현 형식 및 디지털 표현 형식은 이제 형식이라 format. 그다음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는 자원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 기호로 공인된 식별 체계, URI, URL, 그다음에 DOIS, 그다음에 ISBN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가 되겠다. 자, 식별자의 URI, URL, DOIS, 그다음에 ISBN 자원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 기호로 공인된 식별 체계가 identifier. 보통 이런 것들은 그 문자 숫자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다시 식별자는 자원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 기호로 공인된 식별 체계 URI나 URL, DOIS, ISBN 등을 따르는 문자 숫자열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그 다음에 소스는 출처인데 현재 자원의 출처가 되는 원정보 자원으로서의 참조가 바로 이제 출처, 소스가 되겠고 language, 이거는 인스턴스와 요소에 되는데 언어, 자원의 지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언어가 되겠다. 그 다음에 relation, 관련 자원은 관련 자원에 대한 참조가 이제 relation, 관련 자원이고 coverage, 수록 범위는 자원의 내용이 다루는 범위로 공간적 위치나 시간적 범위, 즉 시대가 해당되는 게 coverage, 수록 범위가 되겠다. 그리고 rights, 이건 이용 조건인데 저작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용 조건, rights에는 자원이 가지고 있는 권리나 자원에 대한 권리에 관한 정보가 이제 rights가 되겠고 그 다음에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 요소 세트 DCMS는 그 구조가 단순하고 요소가 간단해서 목록 비전문가도 메타데이터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DCMS는 즉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 요소 세트는 웹 자원을 기술하는 데 이용될 뿐 아니라 DSpace, ePrint, Pandor, D Collection, Ohio University의 Knowledge Bank 등과 같이 국내외 기관 Repository의 메타데이터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가 Repository, OAK, Open Access Korea의 DC를, 즉 더블린 코어를 확장 적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확장과 상세 구분, extension and refinements, 확장과 상세 구분. 자, DCMS,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 요소 셋의 특징, 이제 요소를 봤었고, 이제 두 번째로 확장과 상세 구분을 보면, 2000년 더블린 코어 이용위원회, 더블린 코어 usage committee는 그 요소의 의미적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한정어, qualifiers 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table of content는 description 요소, 그러니까 묘사를 위한 요소가 되겠고 issued는 date 요소의 의미를 제한함으로써 그 요소를 사용하거나 해석하는 데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 한정어는 15개 핵심 요소와 함께 qualified Dublin core로 기존의 15개 요소는 심플 더블린 코어로 이렇게 부른다. 다시 한정어는 15개 핵심 요소와 함께 qualified 더블린 코어라고 이렇게 부르고 기존의 15개 요소는 심플 더블린 코어라고 이렇게 부른다.
한정어는 qualified, 기존의 15개는 simple doubling core. 현재는 한정어라는 말 대신에 상세의 구분, refinement라는 이 용어를 사용한다. 과거의 한정어 qualifiers, 이거는 A, B, C와 같은 구문으로 상세 구분의 대상이 되는 요소와 함께 사용되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로 모든 상세 구분은 DCMI Metadata Terms 문서에서 정의되는 용어로 선언되었고 상세 구분 요소들이 일종의 속성 Properties로 간주되었다. 이를 통해 상세 구분은 A, B, C와 같이 독립된 메타데이터 요소로 기술했다. DCMI 의 모든 메타데이터 용어는 다음의 DCMI 네임스페이스에서 고유한 식별성을 갖는다. 그 다음 통제 어휘 Controlled Vocabulary 자, 더블링 코어 메타데이터 요소 셋의 특징의 이제 세 번째로 통제 어휘 Controlled Vocabulary를 보면 이 통제 어휘는 더블링 코어 메타데이터 요소의 의미 구조를 정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DCMI 커뮤니티는 메타데이터 구문에 들어가야 하는 값, value를 관리하기 위해 encoding scheme이라는 것을 정의하였다. encoding scheme. 예를 들어서 언어에 대한 메타데이터 값을 입력하는 방법에는 자연어 또 있지만 English, EN, ENG나 ENUS와 같이 통제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만약 언어에 대한 통제어를 국제표준 ISO 639-2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Names of Languages에 준하여 기술하면 이 영어 English는 코드 ENG로 이렇게 기술한다. encoding scheme 그러니까 메타데이터 구문에 들어가야 되는 값을 관리하기 위해 쓰는 이 encoding scheme은 어휘 encoding scheme과 구문 encoding scheme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자, 어휘 encoding scheme 그 다음에 구문 encoding scheme 먼저 어휘 encoding scheme은 특정 요소에 대한 전거형 어휘 즉 통제어를 제공한다. 미의회 도서관 주제명 표목 LCSH와 의학 주제명 표목 MESH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 표목 NLSH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제명 표목과 듀이 십진 분류법 듀이 Decimal Classification DDC 국제 십진 분류법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UDC 미의회 도서관 분류법,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LCC 와 같은 분류체계 DCMI Type Vocabulary 와 같은 DCMI Doubling Core Metadata Initiative 가 만든 용어 기타 특수 스킴들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구문 인코딩 스킴은 자, 그 전에 이제 어휘 인코딩 스킴이 있었고 이제 구문 인코딩 스킴 구문 인코딩 스킴은 요소의 값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기술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2007-11-08은 ISO 8601의 W3C DTF W3C Encoding Rules for Dates and Times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인코딩 스킨은 해당 값의 의미를 2007년 11월 8일로 해석할 수 있는 일종의 근거를 제공한다. W3C DTF W3C Encoding Rules for Dates and Times 그 다음 MARC Machine Readable Cataloging MARC Machine Readable Cataloging. 컴퓨터가 목록 데이터를 식별하여 축적 유통할 수 있도록 코드화한 일련의 메타데이터의 표준 형식의 하나가 마크가 된다.
이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면 자주 접하는 용어인데 도서관의 자동화된 목록 작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메타데이터 형식 표준이 바로 마크이다. 도서관 간의 목록 레코드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 미국 의회 도서관이 개발한 것이다. 자, 모드, MODS. 자, 모드, 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MODS, 모드. 모드는 미 의회 도서관 LC의 네트워크 개발 표준 부서에서 개발한 서지 기술 스키마를 기반으로 하는 XML로 구성된 디지털 자원을 기술하기 위한 표준 메타데이터 스키마. 다시 모드는 MODS, 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는 미 의회 도서관의 네트워크 개발 표준 부서에서 개발한 서지 기술 스키마를 기반으로 하는 XML로 구성된 디지털 자원을 기술하기 위한 표준 메타데이터 스키마. 기다. 다양한 형태의 자원에 대한 서지 레코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마크와 비교적 단순한 DC, 더블링 코어를 절충하여 기존의 마크 레코드를 변환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모드가 되겠는데. 모드는 디지털 객체의 서지 정보 표준 메타데이터. 다시. 디지털 객체의 서지 정보 표준 메타데이터로서 미 의회 도서관 이 네트워크 개발 및 마크 국제 표준 사무국 Network Development and Mark Standards Office에서 도서관의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표준을 개발 및 유지하고 있다. XML로 표현된 모드는 모드스는 MODS는 데이터 요소가 더블링 코어보다 풍부하고 오닉스 온라인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 이 오닉스보다 도서관 데이터에 적합하며 마크 레코드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고 데이터 요소가 간단하다. 각각의 태그가 숫자 형태인 마크와 달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자 기반 태그를 사용하여 보다 이용자 편의적이며 그 사용이 편리하다. 자, 모드의 개발 배경을 보면 수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마크 데이터 요소의 개수 및 복잡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왔고 그 일부는 더블링 코어, 메타데이터 요소 세트의 사용을 제안했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 도서관은 마크 21에서 파생된 데이터 요소의 하위 집합을 포함하고 언어 기반의 태그와 XML 스키마를 가지는 모드스, MODS를 개발하겠다. 이 MODS는 2002년에 처음 소개되었고 2017년 현재 버전 3.7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MODS는 DC 더블링 코어의 단순함과 마크의 복잡함을 절충해서 도서관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기술 요구를 지원하는 메타데이터가 된다. 이 모드의 특징을 보면 더블링 코어나 마크 등 다른 메타데이터 포맷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구조적이고 복잡한 데이터 요소나 매우 세밀한 형식 필드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간단한 메타데이터 형식이다. 다시 MODS는 더블링 코어나 마크 등 다른 메타데이터 포맷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구조적이고 복잡한 데이터 요소나 매우 세밀한 형식 필드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간단한 메타데이터 형식이다. 이 마크 참고 문안 형식으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요소의 의미를 상속하기 때문에 MODS와 마크의 호환성은 높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MODS는 DC나 UNIX보다 도서관 데이터와 호환성이 높으면서 전체 마크 형식보다는 더 간단하다. MODS는 구조상 마크의 데이터 필드를 재구성하거나 통합하여 새로운 형식으로 구현되었다. 그 강점으로는 멀티미디어 객체,
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하며 MODS가 기존 도서관의 표준인 마크화의 양방향 변환 및 상호 운영성이 가장 뛰어나고 XML 기반으로 그 확장성이 우수하다. 다음 그 반면에 9XX 자관 태그, 9XX 자관 태그 등 기존 마크를 100% 완벽히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버전업 중이고 자체적인 변환 설정 XSL을 통해 확장 적용하며 그 변환이 가능하다. XML 기반의 MODS와 METS라는 법용 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를 같이 적용한다면 메타데이터 및 그 원문을 함께 유통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MODS의 구조 및 기술을 보면 2006년 6월 발표된 MODS 버전 3.3은 20개의 상위요소 엘리먼트와 그와 함께 사용할 64개의 하위요소 sub elements 그리고 각 요소를 속성 attributes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다시 2006년 6월 발표된 MODS 버전 3.3은 20개의 상위 요소 elements와 그와 함께 사용할 64개의 하위 요소 sub elements 및 각 요소별 속성 attributes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title info를 제외한 모든 상위 요소와 하위 요소 속성은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위 요소와 하위 요소에 속하는 데이터가 다수일 경우 이를 반복할 수 있다. 2013년에 정의된 MODS 3.5에 의하면 20개의 상위 요소와 하위 요소 First and Second 속성으로 구성된다. 상위 요소에 정의된 하위 요소가 있을 경우 모든 데이터는 하위 요소 아래에 기술을 하며 이때 상위 요소는 하위 요소를 포괄하는 역할만 한다.